이번에 스페셜 뭐지 이거? 이거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근데 이거 첫 판인데 스페셜 매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거 50명이 다 아니야? 생안 붙임? 아나생 붙였어. 바로 시작할게요. 나 이거 처음인데? 랭킹 보상 보자. 1위, 2위, 3위, 4위, 5위. 아, 상위 3%를 저는 목표로 두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야 이거? 게임에서 사용할 아이템을 정해주세요. 아 폭탄 플러스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템 없이 간다. 한 대만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대 맞으면 죽나 본데 이거? 보상 짜다! 아니야! 이 정도 보상이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난 솔직히 말해서 보상보다는 내 등수 올리는 데좀더 의미를 두고 있지. 그냥 등수가 높으면 뭔가 뿌듯해 이거. 해볼까? 아 그리고 이게 내 캐릭터라는 거네. 아한대 맞고 죽는 게내 캐릭터라는 거네요.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오토폭탄 해놔야 되는데. 오토폭탄 으아 없으면 큰일 났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또 소리 왜 이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화면 깨지고 난리 났다 지금. 어떡하고 이거? 아니 망할 놈에. 아 여러분 이런 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가끔 이런 화면이 뜰 때가 있어요. 모바일 게임이라 그래. 이게 모바일 연결이 한 번씩 막 끊겨 이게. 내가 선이 쓰레기인가? 내선 좋은 거 샀는데 이거. 이거 뭐지? 이거 9,000원이나 하는 아주 최고급 컴퓨터 연결 선인데. 아 여러분 채팅 못 본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뭐 죽을 뻔했어. 아 초반부터 초장부터 죽을 뻔했다. 이런 데서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일단은 공격을 이렇게 모으는 공격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빠르게 처치를 하도록 합시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센진 모르겠어. 좋아. 여기 보시면은 레이저 공격과 샵 공격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냥 평타를 때릴 때는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금색 호박, 이 호박들이라 부르거든요. 이 호박을 끌어당겨. 근데 이 레이저로 바꾸면은 바닥에 있는 이 호박들을 끌어당깁니다. 이 바닥에 호박 보이시죠? 저런 거, 저런 거 보고 호박이라고 불러요. 호박 같은 거 이렇게 끌어들여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터치를 두번 하면은 스킬이 나가는데 캐릭터마다 스킬이 달라. 이점 유의. 아 잠깐만 나 방구 나오려 그래. 여러분 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들어갔어요. 다행이다. 맞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밑에 터치할 수 있는 화면이 살짝 더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는 제가 일부러 살짝 가렸어요. 좋았어. 얘를 일단 스그나기 잡아봅시다.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이때만큼 정신 집중. 좋았어. 나이스. 살았어, 살았어. 일단 저거 다 먹어. 다 먹어. 다 잡사, 잡사, 잡사. 잡사. 오케이, 그렇지. 아, 조심해서 내가 강해서 그래. 초반에 솔직히 내가 좀 세서 그래. 여러분, 저 셉니다. 저센 캐예요. 다들 이해 부탁드려요. 다 잡사야 돼. 황금 이런 거다 잡사야 됩니다. 점수 되는 건다 잡사야 돼. 이거 보니까 난이도가 노말 난이도야. 난이도가 노말 난이도인 거 보니까 내가 근데 노말 난이도 아무리 많이 해도 500만 점을 넘기기 힘들더라고. 최대 500? 500만 점도 아이템 다 써서 500만이었는데 이거 한 대도 안 맞고 하락하면 400만 점 정도? 그렇게 하면은 내 예상 등수는 3% 안에 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샷. 근데 이거 보통은 안 돼! 카톡 보내지 마, 유리야! 유리야! 안 돼! 안 돼! 지금 방송 중이란 말이야! 보내지 마! 잠깐만!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안 돼!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야! 그러지 말라고! 야! 부르지 마! 네, 배고픔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 돼! 아니, 아, 부끄러워. 아직 얼굴 새빨개졌어. 어떡하지? 나이 카톡 지금 중간에 차단할 수 있나? 아, 잠시만요. 아니, 안 오겠지? 보내지 말아줘. 아, 미안하다, 유리야. 내가 지금만큼은 답장을 해줄 수가 없어. 이것만 다 끝나는 대로 바로 답장해줄게. 유리야, 기다려. 이거 금방 끝나. 알았지? 이게 폰 게임이 이래서 안 좋아. 폰 게임이 이래서 안 좋아. 잠시만요. 잘 피해야 돼요. 이때 눈 크게 떠야 돼. 나이스! 여러분, 폰 게임 할 때는 카톡을 끄도록 합시다. 알았죠? 남사스럽으니까. 왜 이래 덥노, 여기에. 여기 누가 선풍기 좀, 여기 히터 좀, 아, 히터, 히터란다. 여기 누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좋아서 괜찮아.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거다 스그나기 피할 수 있어요. 그냥 눈을 뜨고 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사르르, 쇼르륵, 다 먹고. 먹을 거다 먹어야 돼.
먹는 건 좋은 거야. 잡사. 아, 말 뺐다. 어, 큰일 날 뺐다. 좀 쫄았어요. 형, 또 맞으면 또 노잼이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군요. 살짝 피해줄까? 괜찮군. 잠시만, 이런 거 딱 피해주면서. 아, 잠깐만. 이거, 특정 몬스터는, 특정 이 공격, 그니까 몬스터라 그래야 되나, 이거? 몬스터 있잖아요. 몬스터를 없애면은 미사일이 다 없어지는 그런 몬스터가 있어. 그런 몬스터를 잘 저격하셔야 돼요. 알죠? 이거 무료 어플입니다. 벌레 공주라고요. 아, 추천이는 박병진 용사로 부탁드려요. 신주첩. 아, 큰일 났다. 내 친구 이름 다 까졌다. 어떡하지? 자, 잘 피해서. 이거 눈 크게 떠야 돼요. 지금 이거 초반 요. 요것만 좀 조심하면 돼. 내가 봤을 때, 어, 망했다. 와, 씨, 큰일 뺐다. 어떡하지? 어, 좋았어. 나이스. 잘 피했어. 완전 잘 피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기서 한번 돌고, 여기 두 번째, 여기서는 별로 그래 공격적인 공격이 없어. 그렇게 무서운 공격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눈 뜨고도 피합니다. 근데 여기가 조심해야 돼. 여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앞으로 스르르르. 이런 식으로 피하면 돼요. 나이스 클리어! 중딩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올리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저거 어차피 제가 노란색으로 싹 가려놓으면 돼. 비밀 이렇게 딱 가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저건 어차피 내 그 편집 영상 편집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나 진짜 졸라 놀랐네. 아 나 그놈의 카톡 진짜 카톡 알람을 꺼야겠어. 예, 앞으로 폰게임 할 때는 카톡 알람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평소에 좀 끄거든? 근데 오늘 까먹었어. 아, 생각도 못 했네, 진짜. 완전 놀랐다. 야, 이런 거 다 챙겨 먹어줘야 돼요. 이게 그, 아까 전에 이게 샷 공격을 하면은 자석이 문다 그랬잖아요. 이 자석이 붙은 얘네들은, 와, 아무리 멀리 가도, 다 잡사! 큰일 났다. 한 대 맞을 뻔 했다. 아, 방금, 진짜 이게 욕심 차인 것 같아. 먹고 싶어서 먹으러 가는 순간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서 드셔야 돼요. 먹을 걸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나쁜 게 맞으면은 지금 요 공격력 먹어서 제 이렇게 지금 공격력이 강화된 거거든요. 미사일 날아가는 게 많잖아요. 이게 강화된 건데 한번 맞으면은 이게 다 초기화가 돼.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스페셜 모드라고 이게 막 이벤트 같은 거 한 주에 한번 일어나는 그런 랭킹전 그런 건데 뭔 말 하려는지 까먹었다. 내가 뭐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맞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려는 이유가 이제 원래는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딱 하는 이유가 오늘 그거 왔어. 오늘 잠시만요. 잘 피했어. 오늘 그거 왔었어. 야. 오늘 운영자 지원하면서 이거 방송해줘서 고맙다고 그 지원 왔더라고요. 수정 500개 들어와가지고 그거 지르려고 오늘 들어온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지르는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잘 피해가면서 조심스럽게 해요 여러분. 아, 지금 근데 채팅창 못 보는 거 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방금 별풍선 그림은 봤는데 누가 썼는지 못 봤어. 이거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꼭 해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초콜릿 분들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초콜릿 스티커 그리고 별풍선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지금은 게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 한 대 맞으면 죽는단 말이야. 한 대 맞으면 게임 끝나. 어? 지금 병진이 까오상 이거 최소 내 300만 점은 찍어야지. 400만 점은 왠지 불안하고 이게 아이템을 안 써놔가지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판이 3스테이지인데 3스테이지까지는 무난하게 클리어할 것 같아. 문제는 그 다음이요. 잠깐만. 아 그렇지 잘 피해주고 나이스. 자 이렇게 다 챙겨 먹읍시다. 오케이 보스전이에요. 아 이 스테이지에 내가 이 스테이지 뭐였더라? 아 나 손가락이야. 아 뭘 많이 쏴. 너 딱 걸렸어. 너 구라쳤지. 나 이런 거 확인합니다. 아 세상에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별풍선이라고 내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여빈님 감사합니다. 맞다 스킬 쓰는 거 깜빡했다. 스킬은 두 번 터치하면 스킬이 나가요. 왠지 게임이 복잡해 보여. 아니에요. 그냥 피하면 됩니다. 그냥 눈 크게 뜨고 피하면 돼요. 이렇게
잠깐만, 지금 말을 못 하겠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좋았어, 이때 스킬 한번. 아, 망했다. 아, 여기 좀 빡센데. 오케이! 아, 좋았어. 아, 여기 이 부분은 정말 쉬워. 이 부분은 그냥 중간에서 약간 좀 피해주면서 승을 하군요. 아, 손가락 사라질 줄 알았다. 아, 지금 내가 매우 센 상태라서 그래. 아, 만족스러워. 승은하네. 아, 잠시만. 아, 지금 오케이, 4스테이지. 아, 나 4스테이지가 너무 어렵더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가장 어려운 스테이지가 4스테이지야. 4스테이지에서는 필살기를 안 쓸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보스전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보스 다음이 문제입니다. 보스 다음이 너무 가관이야. 아, 보스 이전에 그 잡몹 처리가 너무 힘들어. 이게 할 때마다 느껴. 할 때마다 잡몹들이 너무 골 때립니다. 그래도 한번 노력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스페셜 모드 보고 있어요. 스페셜 모드라고 이번 주 스페셜 모드인데 한 대도 안 맞아야 돼.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저번 주에 뭐였더라? 저번 주에 스페셜 모드 때, 맞다, 다 균등 조건 대전 가면서 이제 균등 조건으로 게임을 했었죠? 아, 그렇지.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이 부분이 제일 빡센 부분입니다. 동공 크게 뜨고 이렇게! 안 돼! 아, 괜찮아. 몇 등이지? 어? 아, 1인데? 어, 대박. 아, 뭐지? 이 인간 잡스. 아, 죄송합니다. 아, 1인데? 나이스! 아, 쓰그라네요. 아, 만족스럽네. 아, 1위네. 야, 이거 별거 없네. 아니, 세상에 사람들 왜 이래 못하는 거 같지? 완전 좋은데? 아, 카톡 답장은 절대 방송할 수 없어요. 쓰긋하네.